엎어가지고. 야, 난 이게 원래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원래 두 개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개가 붙었어요. 예, 아까 물에도 갖다 나와가지고 풀어가지고. 자, 아니 그래도 오늘 이 집에 장사가 좀 되네. 아유 세상에. 맛있는 것들 드실 때는 진짜 말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드신다더만 진짜 뭐가 도란 소리도 안 하고. 저기 저 맛있어요? 뭐 드셔요? 파전이요? 둘이는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둘이 어떻게 되는 사이?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파전 사주지. 아니야 진짜 와이프는 파전 사주는 거 맞아. 네. 애인하고 오면 고기 사주더라. 아 내가 많이 봤어. 저번 날 마누라하고 둘이 왔어. 근데 여자가 너무 이쁘더라고.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이쁜 거야. 어우 저렇게 이쁜 여자가 남자는 어떻게 저 모양으로 생겼을까 저질하고 생겼을까 막 이렇게. 아니 이분 말고 그 전에 오신 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켜봤어. 저 둘이 어떤 사이일까. 내가 막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자 남자 오면 와 둘이 찢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왜냐하면 나는 넘잘대는 꼴을 못 보거든요. 예. 막 이런 데 와서 둘이 막 뭐 먹고 그래봐. 얼마나 막 승질 나는데. 진짜 막 둘 다 막 머리 다 꺼져. 자, 막 그냥 막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 속마음은. 예. 막 둘이 손잡고 가잖아? 그 손목을 갖다 확 잘라버리고 싶어. 진짜. 예. 안 되는 짓 하는데.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우씨.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나가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지만 못해. 내가 안 해. 내가 그 손목을 어떻게 잘라? 아, 그래가지고 알았어. 저, 그 아씨 잘라버린다 진짜. 아니 손 자르는 게 아니라 밑에 잘라버린다 내가. 그러지 마 질투나게. 네. 나 여자 남자 막 이런 거 다니면 막 질투가 나갖고. 나는 없을까 어디 하나.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보니까 부부더라고. 예. 근데 여자가 오래간만에 이런 데 왔으니까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랬더니 남자가 뭐 먹으려고 이랬더라고. 막 급박스럽게. 여자가 저기 막 통돼지 바비큐 돌아가는데 저거 한 접시 어떻게 먹으면 안 될까 이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 미쳤냐고. 씨발 저게 얼마나 비싼데 저걸 먹냐고. 그냥 파전이나 하나 참고 가자고 여자한테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꼼짝 못하고 파전 먹고 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다음날 온 게 끝새끼야. 근데 여자가 바뀌어서 왔더라고. 그 나는 저 어제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애인이더라고. 애인. 예. 차기야로 바뀌었어. 여보에서 차기야. 아우 뭐 이런 데 오면 뭐 팔어 막 이래. 그러니까 남자가 뭐 이것저것 다 팔어.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 우리 저 도토리묵 같은 거 이런 거 파전 하나 먹고 가자 이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 저런 거 보고 쪽팔려 고기 먹고 이러더라고. 아우 세상 그냥 확 죽여버리려다 말았어 내가. 여자 마누라한테 잘해야지. 맞아 안 그래? 그럼 마누라한테 잘해야지. 새끼들 나가서 그냥 이상하게 그냥 하나 달고 다니면 꼭 혹시 둘이 이상한 거 아니지? 부부 아닌 거 아니지? 너 그 어제 그 저쪽에 물어볼게. 그 저 한 일주일 전에 왔다 갔지? 그때 왔다 간 여자 누구야 그런 건? 어? 분명히 이분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뭐 파전이라도 하나 먹어보라는 소리 안 해서 그랬는 거야. 저러니까 살들이 미치지 그냥 지나라. 아우 저 몸뚱아리보다 나보다 더 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세요. 예, 배 터질 때까지 드세요. 예, 혼자 드시면 배부를 거예요 아마. 아유 나 그건 안 먹어요. 예, 그건 못 먹어요. 나 저 그건 진짜 못 먹어요 제가. 예, 제가 먹는 거는요 술도 못 먹고 담배는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겨 먹는 게 여자예요. 예, 여자는 즐겨 먹어요. 예, 여자 주면 먹을게요. 예, 진짜야. 네, 예, 여자 주면 먹어라는.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가슴이 마당에서 웃기려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고, 예, 못마땅하면 치고서 가세요, 그냥. 예, 안 말립니다. 누가 찾는 사람 없어, 여기. 못마땅한 거 없죠? 치고서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거 맥주에다가 파전에다 시켜놓은 게 아까워서 못 갈 거야. 다 먹고 가야 될 거야. 예. 그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놀게. 자, 예, 우리 나들이 품바! 나오세요.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우리 나들이 품바는요, 품바에 입문한 지가 이제 거의, 예, 저희들하고 개월 수로 따지자면 1년 채 못 됩니다. 예, 1년 좀 못 되고, 예, 아직까지는 햇병아리에요, 햇병아리. 진짜. 예, 햇병아리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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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얘기할 때는 그 옆에 서 있죠. 예, 몸뚱아리가 이 지랄이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지랄하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면 허는 짓이라도 이쁜 짓을 해야지.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예. 하여간에 여자는 얼굴, 몸매 이런 것보다 마음이 이뻐야 여자야. 알아볼라. 내가 그 노래 한 곡 해줄 테니까, 어? 그 노래 딱 듣고 우리 나들이님이 인사 한번 드려. 예. 여자가 이 지랄로 생겼다고요. 뭐 채널을 돌린다거나 여자가 막 저렇게 이쁘게 생겨야 뭐 여자가 아니에요. 저렇게 이쁜 여자들은요. 장미도 이쁘잖아. 가시가 있어. 색깔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색깔이 좋아. 예. 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할 때 춤만 거쳐줘. 굴러다니네, 굴러다니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에, 우리 뒤에 우리 저 한이품바님 보려고 온 사람들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저 신고산이 우르르르 그분이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예, 우리 신고산님도 나와야 되고 자, 예, 우리 나들이품바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오셔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리언 경례 저는 나들이 품바로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나들이님. 네네. 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네. 그죠? 그래서, 네. 에, 근데 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에, 저희들도 힘을 합친다는 뜻에서 에, 혹시라도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면 에, 우리 에, 여기 에, 와서 좀 많이 좀 에, 봉사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에,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에, 시름을 앓고 계시는데 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에, 또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을 테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자원봉사자분들을 구호의 손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마음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수혜 복구하고 계시는 분들 힘이 되시라고 제가 이제 응원을 해드리는 노래를 해드리는 거지. 좋아서 우리가 보고 싶어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사실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연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그 후원해주시는 일부를 저희들이 면사무소에다가 또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물이라도 또 한 병 사 드시라고 저희들이 조금의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많은 분들 이런 좋은 일 할 적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새벽님께서 우리 또 새벽님은 뭐 새벽에도 들어오시고 낮에도 들어오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자, 신망고 강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어려운 것도 신청해 주셔서 신망고 강산 한 곡 올려드리면서 자, 모두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특히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이 노래를 들으시고 좀 힘 좀 내세요. 네, 좋습니다. 신청하시고 저 사모님하고 통화하느라고 다는 못 들었다니까
예, 나중에 또 신청 주세요. 예, 신청 주시고요. 예.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또 포도떼님께서 신청하신 곡, 예, 홍도에 울지 마라. 예, 신청곡으로 올려드릴게요. 포도떼님 들어오셨어요. 아, 네. 우리 저 김월분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네. 비비님 정말로 잘하시네요. 이렇게. 월분 언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포도뜨님, 예, 참으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은요, 예, 저희들 공연을 많이 이렇게 또 보셨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 예, 우리 또 품바 한님께서, 예, 그, 한번 또 인사드리기로 할게요. 네, 자, 네. 예, 우리 나들이님,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냥 네. 들어오지 말고요. 한 곡만 더 들어봅시다. 예, 우리 한님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예. 자, 이건 인사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네. 토요일, 일요일 보고, 네.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또 알리기 위해서, 네, 예, 하는 거니까.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신청곡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감독님들? 없으세요? 예, 혹시 신청곡 들어와 있는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예. 없으면은 저기 주세요. 그 달래강 주세요, 달래강. 예, 달래강. 예, 우리 강아지님이 좋아하시는 달래강. 네, 예. 달래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아지님께서 엄청 이 노래를 저한테 아주 짓궂을 정도로. 네, 방송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침수 피해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가 섬진강이 바로 앞인데 참 이게 가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별공이 단장님 또 우리 신고산 단장님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카페에도 우리 또 바로 앞이 저 화기장터도 저희가 또 많지는 않지만 소정에 조금 이제
호텔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기금 마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 위해서 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 여러분들도 보니까 거의 50%가 내일부터는 워치고 계곡 펜션 쪽에 거의 다 지금 다 예약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열리 양해를 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은 아직도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무조건 피해 복구가 빨리 될 거예요. 예, 우리 피해 보상금도 예, 우리 또 어제 또 우리 또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예,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여기도 보니까 우리 공연장도 피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공연장에 우리 결봉이 팀장님도 계셨지만은 여기 다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또 좋은 일도 하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노래 한 곡 할게요. 조용한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할머니, 달봉이 단장님, 할머니 한 곡도 안 들어봤죠? 그래서 달봉이 단장님을 위해서 할머니 한 곡 올라갈게요. 예? 네? 못 들어봤으니까 외우고 이제 해라고. 할머니를 좋아해요. 요즘에 아가씨는 별로 안 좋아요. 아가씨는 이제 잊어버리고 할머니들만 찾는 걸로 합시다. 예. 네. 이거 화면 명분형 좀 바꿔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2%? 4%? 아 4%? 네, 고생하십니다. 네, 아까 계속 아침부터 욕 좀 먹고 계신데 네, 원장님 안 먹도록 제가 빌려드릴게요. 네, 자 할머니랑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펜션에 우리 또 내일부터 오신 회원님들도 네, 많이들 여기서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여러 감독님들 계신데 참 고마워요. 네, 여기는 조장님, 여기는 봉자바라기님 맞죠? 여기는 우리 박종원 TV님, 천사모님, 우리 저기 우리 섬진관광경님, 우리 산장지기 감독님이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신데 도움 주실 분들은 여기 달봉이 예술단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작은 거인 저희 한의윤정 카페에다가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이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의 손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할머니라는 노래 한 곡 갈게요. 예. 저기 오늘 정명님도 저기 와 계신데 고마워요. 아니요. 예, 저기 준명 점점 점점 말한 거 점점. 예, 그럼 맞지? 그래 나 다 알아. 다 알아요. 댓글이 누구지 다 알아요. 나. 봤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꽃님 감사합니다. 네. 꽃사랑님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할머니 가겠습니다. 캠핑 가다 바이바이 노래 주세요. 할머니 노래. 이거 북 안 치는 노래예요 형. 미안해 엄청 느린 노래라서 춤추세요 그냥 알았죠? 네. 할머니니까 뒷방이 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네. 또 온나? 괜찮아 춤추는데 뭐라 하지만 사람이 늘릴 수도 있지. 더운데 그래 슬픈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죠. 김호중 가수 노래입니다.